안녕하세요. 울만. 들리나 봐.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DJ로 네, 그죠. 활약을 하시고 게스트는 이제 좀 성이 안 차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빠. 네? 성이 안 차다뇨. 여튼 너무 좋죠. 행복. 어제 거 보세요, 오빠. 어딜 뭘 봐? 누구랑 나온 거죠? 김... 아... 김일권 아나운서. 김일권 아나운서? 아니, 이인권 아나운서님. 김일권. 김일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나? 대도. 포켓타이거즈 대도. 누구예요? 그래 그래. 김일권이? 야구 선수. 아, 아까도 아 이인권 아나운서님 그거 꼭 보세요. 오빠 얘기 많이 해. 어디서 봐 그거를? 유튜브. 들으라고 하시죠. 유튜브에서 보라고? 영스도 유튜브에 있어? 음성을 영상으로 따놓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약간 해적판 같은 느낌으로. 인증판은 아니고? 네. 정발판은 아니고 해적판으로 아마 얻는 거 러블리거스 쓸지 모르는 러블리즈 팬이 난 아메리카노니 너 올리시던데 막 그분은 정발인데 일관붐 일관붐은 옛날에 왔죠. 어디 한번 모니터를 해볼까요? 오빠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죠 언니 오빠 얘기 많이 했죠. 영스 오빠 되게 좋게 말했어. 좋게 말했다고? 누가? 우리 둘 다. 둘 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쁘게 말할 때 뭐가 있죠? 둘 다. 아, 나중에 집 가서 보세요, 오빠. 집 가면서. 난 왜냐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야 방송에 써먹기 때문에 아 문제 없어요. 이마 여기에 네? 그 할퀸 자국이 아니면 그 립밤이 잘못 립스틱 거기 어 이마 왜 립스틱 묻어 있죠? 손에 묻어서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것 봐 여기도 묻었어. 하긴 여자가 이마에 립스틱 묻어 있어도 별로. 대본에 있는 얘기는 이따 합시다. 대본에 있는 얘기는 이따 합시다. 안 나오는데 지혜 이인권 했는데 이일권 김일권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나올지도 몰라. 김일권 이일권 안 나오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선물 이제 좀 녹음해야겠다, 그지? 그러게요. 뭐 이번 달까지, 6월까지 많으면 한번 지혜가 이번에 한번 해주겠지 뭐. 보통 이 여자 게스트의 어떤 진짜요? 그 진짜 너무 좋죠. 여자 막내 게스트의 약간 그 전통 선물 읽어주는 어, 너무 좋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안 돼요? 아, 미리 좀 아 여기 인권이 얘기 있구나. 아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오빠 얘기하고 그래? 합찬 멘트는 한번 6월 거 확정되니까 아, 한번 이럴 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10개 넣으면 이제 누가 해주셔야지. 그럼 열 개는 오빠가 하고 세 개만 제가 하나요? 어, 기적의 기상법이에요. 왜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톤 터치 이렇게.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양평 까뮤 이스테이트.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처음 들어보는 광고네요. 파프리카 생산자? 그 뭐예요? 우와 신기하다. 가볼까요? 네. 스포 오늘 배성재 본격 첫 출연한 TV 예능 맛있는 녀석들 방송. 만 녀석들에게 먹줄라고 온 배성재 믿다 재 믿다 재 믿다 유소포니. 누가 썼니? 누가 썼니? 어? 유소포니. 누가 썼니? 누구야? 누가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의 와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배성재 본격 첫 출연한 TV 예능 맛있는 녀석들 방송 만 녀석들에게 먹줄라고 온 배성재였습니다. 아마 시간상 지금쯤 끝났겠죠? 조금 더 하고 있나? 아무튼 저는 지금 배텐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들 맛있는 녀석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리박은 박지성 씨와 본격적으로 처음 출연한 저의 첫 타사 TV 행보였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예능다운 예능에 출연한 게 맛있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먹방 고수님들께 먹주려고 왔는데 사실 거의 한 달 전이었어요. 찍은 거는 삼겹살 먹방을 했고 저의 삼겹살 먹는 노하우도 살짝 오픈하고 또 만녀석들의 킬포 원래는 한 입만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시켜가지고 한번 경험을 하고 왔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좀 인정받아서 뿌듯하고 또 저도 저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본방송을 못 보고 있어서 어땠는지 궁금한데 예, 뭐 즐거우셨다면 된 겁니다. 예. 제5의 멤버라고 하신 분 있고 동족상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체중은 안 밀린다라고 하신 분인데 체중 많이 밀리죠. 예. 우리 지혜도 한 입만 찬스 줘라라고 하셨는데 예.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자 먹방 유튜버 그런 사람들과 붙어도 자기들이 이기기 힘들다. 굉장히 많이 먹는 덩치 큰 분들이지만 진짜 굉장히 어리고 예. 소화력이 아주 뛰어나고 예. 체구 작은 먹방러들에게는 오히려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유지혜 씨도 마찬가지죠. 체구가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워낙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 드시더라고요. 한번 지혜 씨도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하고 돌아온 러블리즈 지혜 씨와 꽃묘 꽃묘에 하는 날입니다. 스페셜 DJ는 어땠는지 조금 이따 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안 어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렇죠. 배텔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서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엔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바프리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건강한 호흡 블루 인더스에서 KF94 마스크, 한국 발모과학 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남자의 모든 것 맨즈랄라에서 남성 전용 마스크팩,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762 MPH에서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대표선수 올스타 피자에서 피자 치킨 떡볶이 세트, 써모스에서 원터치 텀블러,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GM 생명공학 해피리버에서 간 건강과 숙취엔 해피리버, 성공에 앉는다 30체어에서 30플러스와 꼬불체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동아우치카 이카리아 커피,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담치킨, 노랑푸드, 삼성자산운용, 장수돌침대, 청혼아이스, 반도건설, 쌍용자동차,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레이노썬팅, 이브자리, 대구 M월드, 포스코건설, 누가의료기, 자코모, 양평 까뮤 이스테이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들어볼 수 있니? 저희 벤츠 들어옵니다, 이렇게.
뭐가 한다고요? 예. 누가 한다고요? 지금 거의 10초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 건 무슨 심보죠? 아니, 저도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 생각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의 기대가 강탄이들 10주년 기념 특별한 혜택을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6월 30일까지. 오빠 차 벤츠보다 좋잖아요. 파프리카 들어올 수 있나? 오빠 차 벤츠보다 좋잖아요. 얘기하지 마시고. 대체 공식 광고 아닌데 이거. 소중한 자신을 위해. 아 공식 맞네요. 뭐하고 계신가요? 건강 공식 광고 아닌가? 건강식, 운동 모두 필요하죠. 저는 그 중에 매일 파프리카로 제 몸을 챙겨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루하루 파프리카로 채우길 잘했어. 대충 드시지 마세요. 오늘도 하루 한 개 파프리카.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알겠습니다. 자조회. 하겠습니다. 꼬불체어 맞죠? 네? 꼬불체어 맞지? 키블체어 아니냐고 하신 분 있었어. 컵을. 컵을? 컵을. 컵을, 컵을, 컵을체어. 삼공체어, 꼬불체어. 아, 이거 협찬 선물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꼬불. 어때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893님, 오랜만에 방안 가구 배치를 바꿨더니 벽지에 곰팡이가 잔뜩 생겼네요. 락스로 박박 문질러 닦았더니 락스 냄새가 방에서 잘 안 빠져요. 하도 냄새를 맡았더니 정신도 혼미합니다. 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날 그 외부 청소까지 시키고 락스랑 뭐 약품 엄청 하고 그리고 고전날에는 도배장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실리콘도 엄청 쓰고 막 이러면서 또 이삿짐은 이삿짐대로 먼지 많이 날리고 진짜 제가 짧은 시간 1년 안에 이사를 3번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직도 혼미합니다. 진짜. 5489님 커피만 좋아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차로 바꿨습니다. 차가 향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차로 좀 바꿔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약간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커피로 다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카페인을 한 7샷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요. 예, 마무리로 지혜씨가 또 커피를 사다 주셔가지고 오늘 밤 잠은 다 잤습니다. 김수영님, 엄마가 해준 김치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서 시켜 먹었는데요. 집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네요. 본가에 가고 싶어요. 그 맛을 어떻게 재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엄마의 음식, 뭐 이런 레시피를 뭐 실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 맛 그대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앱이라든가 스캐너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간, 뭐 조미료,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양념 같은 것들을 그대로 레시피를 복사해 놓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참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대로. 그리운데 이 다시 해먹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자, 1359님. 시계를 잘 안 차는 사람인데 요즘 사가워치가 너무 땡겨서 고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면 유용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혜씨도 지금 예, 뭔가를 차고 계신데 예,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스마트워치의 최고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시계 때문에 돈 쓰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방지해준다. 예. 요거 하나로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영스트리트 스페셜 DJ 제디에서 꼰제로 돌아왔습니다. 러블리즈 지혜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영스에서 스페셜 DJ로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네. 예, 어떻게 이제 아, 배성자 진행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나요? 아, 그렇죠. 오빠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진행 잘하는 거. 그렇죠. 새삼 알고 있었죠. 힘드셨습니까? 아, 뭐? 어, 그렇지 않았다? 대팬과 이제 아, 시간대가 바톤 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네. 생방이 있을 때는 가서 좀 잘하나 지켜봤는데 어, 배텐 광고 멘트 듣고 신나하다가 멘트 놓치는 거 봤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말투가 배텐에서 이거 꼰대 같은 말투가 아니라 영수에서는 되게 그 서비스 마인드에 충실한. 어, 그 얘기를 매번 오는 게스트들마다 하더라고요. 네, 1.5톤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진짜 매번 오는 게스트들마다 하세요. 진짜 예. 배텐 들을 때, 아, 배텐 때문에 알았는데, GS를. 근데 제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배텐과 관람차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톤. 예. 배텐보다 1.5톤 정도 높은 그 톤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져가지고. 아닌데. 예. 난 비슷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말투였고. 아, 진짜요? 예. 아무튼 거기서도 꼰대짓을 근데 가끔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 컨셉이지만 청취자한테 반말 혼쭐 내고. 그죠, 그죠. 이게 되더라고요, 영수에서. 그러니까, 아, 예. 혼났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 청취자들한테. 어. 아, 많이 다르더라고요, 배텐이랑. 안 받아주는 분들도 있었나요? 안 받아줘요, 많이. 아하. 약간 막, 배텐에서 혼난다,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쓰냐. 약간 비참이다, 그렇죠. 막 이러는데. 그렇죠. 배텐. 거기서는. 어. 제가 플랫폼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어, 다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약간 헐 그러니까. 보낸 사람 상처받겠다. 약간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데 가서는 어, 베텐러들도 다른 데 가서도 조심하셔야 되듯이 어. 예. 왜냐면 이렇게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로켓펀치 멤버들 게스트로 나왔을 때 기강 잡고 어, 기강 별로 안 잡았어요. 프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남들이 보기엔 또 기강 잡는 걸로 보일 수 있죠. 자, 네. 아무튼 영스 청취자들과 또 좋은 시간 가지셨으니까 아,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날 코너지기였던 2인권 아나운서를 어, 아까 김일권 아나운서라고 바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인권 씨가 근데 아, 죄송합니다. 배성재 선배는 남자 후배를 잘 안 챙겨준다라고 했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아 여자를 좋아하던가요?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라고 맘대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왜 이런 결론을 냈습니까? 아니 그 아나운서님이 아 제가 물어봤어요. 이인권 아나운서님께 배성재 선배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아 되게 뭐라고 하셨지 그때?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말한 것도 기억 안 나고. 남자 후배들한테는 되게 벽을 친다고. 여자 후배들에게 되게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해입니다.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오해인 게 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저는 무조건 잘해줘요. 아 그래요? 침착맨한테 잘하고 어. 박펠레한테 잘하는 거 못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어. 정형국에게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 에스파 나왔을 때 그때 예. 에스파님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잠깐 커피를 주러 갔잖아요. 네네. 난 그렇게 베텐이 웃음 받은 줄 몰랐어. 아, 분들은 이제 베텐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예. 오빠뿐만 아니에요. 작가 언니들, 아, 심지어 PD님까지. 어, 그건, 좀, 웃고 그건 문제가 좀 되죠. 냉정함을 지켜야 되고. 보통 이제 작가 PD들이 어색할 때 더 웃어줄 때도 있어요. 약간. 근데 지금 그때 에스파가 오셨을 때는 작가 PD들은
밖에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거기서는 조용히 있어도 돼요. 재미없으면. 심지어 PD님이 내 눈을 못 쳐다보셨어.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어쨌든 최대한 베텐이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잘해드린 거고. 예. 아무튼 에스파는 아직 눈에 서네요. 너무 좋은 기억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제작진은 좀 사과를 해야겠네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짬준이 사과하자. 엎드려라. 예. 그리고 에스파 영스에도 나가셨잖아요. 아, 그죠, 그죠. 예. 되게 착하더라고. 착하죠, 그러면. 되게 예뻐요. 제가 남자 후배들한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대하시네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자, 그리고 밤 10시 라디오 DJ를 노린다는 말을 대놓고 했던데. 아,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10시 라디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텐 하잖아요. 아, 게스트로 하고 싶다는 얘기였나요? DJ를 노린다고 했잖아요. 아, 그니까. 만약이잖아요, 만약. IF. IF. DJ를 하면 저를 부르고 싶다. 아, 잘려서 야인이 된 저를 부르겠다?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알겠고요. 배성재 치운다라고 했나요? 그런 아니, 워딩을 썼습니까? 아니, 그분이 먼저 썼어요. 누가요? 이인권 아나운서님. 이인권? 아나운서님이 먼저 쓰셨어. 그래요. 지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치운다? 아, 치운다. 지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의와 관계없는 용어인데 치운다는 예의와 관계가 있죠? 배성대를 치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중간에 커피. 가슴 서늘한 커피였습니다. 막 화기애애하고 좋은 시간 막 보내고 갔는데 갑자기 오빠 지혜가 다 보고 갔어.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작가가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꽃묘 꽃묘에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가보죠. 배 그리고 제의 쿵짝쿵짝해. 오늘 VS 놀이를 해볼 건데요. 저희 두 사람이 통하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안 통하면 청취자 선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하죠. 다이어트 할 때 한 가지 샐러드만 먹어야 한다면 닭가슴살 대 연어입니다. 상당히 좀 질리는 단백질이죠? 그쵸, 그쵸. 드셔보셨습니까, 둘 다? 저는 먹어봤죠. 다이어트용으로? 네, 다이어트용으로. 지혜씨도 다이어트를 먹었죠. 할 때가 있었군요. 그쵸, 다이어트 할 때, 데뷔 초 때. 데뷔 초 때? 로켓펀치 시절 때. 로켓펀치처럼 신인일 때? 네네. 그때 살이 찌고 뭐 그랬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더 빼야 되니까 어렸으니까 볼살이 있잖아요, 젖살이 약간 그래서 그런지 더 얼굴이 통통해 보이니까 이게 아 저도 그때 시절 사진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려서 그런 거고 그거에 약간 회사에서는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몸이 찐 건 아니었잖아요. 네, 몸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죠. 지금은 술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걸그룹한테 술살 딱히 부정하진 않네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야하. 그걸 인정하는 걸그룹도 있고 맞는 거 팬들이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서 뭐 딱히 네, 딱히 뭐 이제 뭐 그래요. 이건 무례한 것도 아니네요. 팩트 얘기한 거라고 팩트를 받아들인 거고 근데 얼굴 손톱으로 왜 찍었어요? 아 간지러워서 무섭게 지금 볼에 손톱 자국이 5개가 나 있어요. 간지러워서 그래요. 자 어쨌든 저도 뭐 다이어트를 워낙 살면서 여러 번 시도해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25,000원어치씩 먹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닭가슴살과 연어가 함께 들어있어요.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 플러스. 네. 자, 육류냐 생선이냐, 닭가슴살이나 연어냐. 한 가지만 다이어트 때 먹어야 된다면 하나, 둘, 셋, 연어! 닭가슴살. 오, 웬일, 웬일. 오랜만에 만나서 안 통했나 봐요, 오빠. 안 맞았습니다. 아, 진짜 네. 아쉽다. 자, 오늘 안 통했기 때문에 선물은 없고요. 닭가슴살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니요. 저는 원래 생선을 더 좋아하는데 연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느끼해서.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좀 훈제 연어 이런 게 좀 훈제도 그렇고 좀 그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그 약간 찐득찐득 물컹물컹한 느낌 그리고 좀 많이 먹었을 때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닭가슴살이 오히려 다 이것저것 소스에 더 잘 어울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오빠는 왜 연어 골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질린 느낌? 아, 그럴 수 있어요. 연어가 느끼한 건 맞는데 오히려 연어를 먹는 게 저는 더 편하고 예, 곰이라서가 아니라 예, 닭가슴살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먹기에. 예.
퍽퍽해서? 퍽퍽해서. 저는 근데 치킨도 닭가슴살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킨은 닭가슴살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 근데 그냥 진짜 찐 닭가슴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사다가 구워서 그냥 먹는 그 뻑뻑한 느낌. 힘들고. 차라리 좀 이렇게 훈제 닭가슴살로 만든다거나 뭐 레시피가 몇 개 있어요. 저도 밥통에다가 사과랑 양파 같은 걸 넣고 같이 찌면 맛있겠다. 되게 부드러워지고 맛있긴 한데 일단 번거로워요. 연어만큼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맛있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연어도 좀 데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어는 딱 사다가 그냥 이렇게 싹싹 해서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그냥 먹으면 되니까. 생으로 먹어요? 네. 그렇죠. 멋있다. 연어 회 안 드시나요? 안 먹어봤어요. 어, 알겠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자, 식단 조절을 최근에 한 건 언제예요? 최근에? 요즘 해요. 요즘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준비하나요? 아니요. 준비 안 하는데 살이 쪄서 요즘 해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아서. 옷이 안 맞는다? 아니, 요즘 화보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이 먹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늙으니까 이제 살이 찌더라고요. 늙으니까 살이 찐다는 말을 제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러블리너스 분들도 굉장히 상처받겠습니다. 예. 움직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생선은 그럼 어떤 생선 제일 좋아하세요? 저 고등어. 어, 고등어가 오히려 좀 비린향이 좀 제일 강한 생선인데. 저 그 자반 좋아해요. 고등어 자반. 고등어 자반. 아니면 조기. 진짜 그게 어르신 같은 입맛. 조기 꼬리 좋아해요. 꼬리를 또. 과자같이 바삭바삭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예. 제르신과 아주 잘 어울리시고요. 예. 저도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진짜. 닭은 뭐 부위별로 다 좋아하고. 네. 진짜요? 생선도요. 그리고 제가 닭가슴살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뻑뻑한 걸 한 덩이만 먹으면 끝인데 한 덩이 먹으면 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두 덩이, 2.5덩이 뭐 이렇게 먹으면 2.5덩이는 좀 많지 않아요? 두 덩이 반. 맞나요? 거의. 희생된 닭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몇 마리를 먹은 거야? 아니에요. 한 번에? 예. 근데 어쨌든 그 뻑뻑한 진짜 그냥 닭가슴살 생구이 그거를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약간 소스 맛이죠? 아니 소스 안 먹고 그냥 고 자체로 아무 간도 안 하고 닭가슴살 진짜 그 100g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싫어요. 예. 근데 그 뻑뻑한 걸 맛있다고 드시는 분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싫어요. 닭가슴살 갈아서 마시는 사람들. 그게 그나마 저처럼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차라리 편해요. 코 막고 떡구떡구떡구떡구 마셔버리는 거. 넘어갑시다.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2부에 뵙죠. 아, 진짜. 발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레벨이에요, 레벨.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카페인을 생각해보니까 한 10시간 마신 것 같아요. 이거 톨이지? 응, 톨. 내일도 아침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도 바빠요? 부럽다. 아이고. 저도 바빠요. 응? 저도 바빠요. 내일 아침에 가구 오거든요. 가구? 네. 어디 이사 갔니? 아니요, 집에 가구 옷장 하나 시켜가지고. 아, 옷 선물이 많이 들어왔구나. 아니요, 옷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일 온다길래. 옷장 살까? 박지성도 그 빨간색인데 예쁘죠? 나도 사실 애플워치를 새로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요번에 컬러 마케팅 빨간색 이거 파란색이잖아. 이 파란색에 꽂혀가지고 파란색도 예뻐. 파란색 살려다 끈을 지금 잠깐 빼놨는데 컬러 마케팅에 당했어. 이거 진짜 잘 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애플 거기. 거기 이거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솔로 블레이드 루프인가 뭐 그거를 살려고 하면 이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 사이즈 진단하라고 프린트를 해서 그걸 오려서 그 이거를 팔목에 하는데 그걸로 재서 사람들이 보낼 때 보통 약간의 여유를 생각하고 보내서 보통 다 헐렁하다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여유를 생각해서 보내지? 보통 시계줄 할 때 약간은 여유를 주잖아. 근데 박지성이 딱 요 빨간 거 요거 하더니 형 이거 헐렁해 막 그래서 아! 한 사이즈 줄여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나는 박지성의 그 실험 모델을 딛고 한 거죠. 그 오빠 맞아? 딱 맞아요? 이건 아니지만 내 건 딱 맞아. 언니 하나 사이즈 작아서 작은 거 시켜야 되겠다. 딱 맞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시키는 게 한 사이즈 작은 거. 그 종이를 딱 대. 둘러. 그 다음에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 꽉 당기지 말고. 거기서 하나 한 칸 줄이면 돼. 여유 절대 만들지 말고. 꽉 당겨서 재진 말고. 나도 살이 있기 때문에 꽉 당기면 한 사이즈 원래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른 다음에 딱 떨어지는 그 사이즈 하나 빼면 돼. 너무 좋다. 설명 너무 잘한다. 이해가 쏙 됐어요. 나 근데 이거 밴드 받는데 한 두 달인가 걸렸던 것 같아. 저 진짜 빨리 왔었네. 지금은 그렇지. 나는 발매 되자마자 샀기 때문에 알만 오고 그게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그럼 어떻게 차고 다니라고? 그러면. 아니 근데 다른 줄이 많으니까. 다른 줄 다 호환이 되니까. 아 그러네. 내일이면 이제 아이패드 신모델이 옵니다. 샀어요? 응. 열받게 펜슬부터 왔어. 그 오빠 원래 거 있니? 원래 것도 있어요? 원래 쓰시는 거? 원래 아이패드? 있지. 저 주세요. 엄마가 쓰고 아, 위기를 감지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내 거는 잃어버렸고, 아, 내 아이패드는. 내가 산 다음에 그전 모델 엄마 드렸는데 엄마가 잘 쓰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K리그 중계를 하게 되니까, 그걸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빌려갖고 내가 나갔지. 아깝다. 아무래도 막내 따님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도 막내 출신이거든요. 네. 네. 나주어를 잘 빨리 하시네. 되게 아무래도나. 그 무조건 하나 가지고 봐야 돼요. 일단.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베트남에서 받은 거 선물. 펜 여기 그때 선물로 들어갔어. 아 지금 손톱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손톱 보여. 자 진짜. 내일 했습니다. 내일. 네. 다시 해야 돼요. 3주 됐어요. 4주 됐어요. 한 주. 아 이것도 선물 받으셨어요. 술 베텐 청취자분 술을 주셨다고? 네. 짜잔 안에 벚꽃이 들어있어요. 와 이쁘다. 그죠. 벚꽃 맛. 벚꽃주야? 사쿠라주? 사쿠라 사케? 그런가? 사쿠라 사라 맞네. 완전 일본 술이네 그냥. 응. 여기 써있네 사라. 아 그러네. 영어로 써있네요. 영어나 일부 안 읽은 거야. 이걸로 간의 기별이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씨는 이게 열병을 한 자리에서 먹는 분인데 11도 높은 건가? 소주 19도인데 그거 몇 병 마셨잖아. 아 그러네. 전 도수 모르고 먹어요 사실. 그거 아시죠? 일본은 약간 빨간 소주밖에 없는 거. 소주가 일본엔 삼겹살집 많잖아요. 일본에 거기에는 참이슬 막 처음처럼 그런 거 오리지널만 있어요. 빨간 거. 빨간 게 있어? 참이슬이? 조금 빨간 거?
도수 센 거. 아, 옛날 거? 오리지널. 프레시 말고. 저는 소주파가 아니어서 소주를 잘 안 먹거든요. 오빠 술 많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인권 아나운서님께서. 내가 많이 먹는다고? 네. 인권이랑 술을 거의 마셔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술 많이 드신다고. 항상 가짜 폭로도 좀 경계해야 돼요. 예. 거짓말 되게 안 치실 것 같은 페이스였는데. 아나운서들은 말을 하면 보통 오빠도? 팩트처럼 들리죠. 오빤 배성재 이제 선배라고 그것도 나왔네. 아 배성재 선배라고 하기 힘들대요. 이제 배성재 씨라고 해야 맞는 거래요. 편한 대로 부르면 되죠. 오늘 카톡 하시는 거 아니야? 인권아 꼰대 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조금 식상하네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황현이도 그랬는데. 너스레? 너스레 떨었어요? 황현이도 그랬는데. 어. 언젠가 헤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고 방송국의 속성 방송국의 속성은 한번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항상 시간이 지나서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방송국 인사가 특히 그래요. 다른 정재계와는 또 다르게 아, 정치는 좀 아니지. 재계와는 또 다르게 항상 보면 외부 사람들이 방송국 인사를 보고 놀라는 게 어? 저 사람은 밀려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돌아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뭘 재입사 그건 아니고요. 아, 전화. 응?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아, 방송 들어가서 할까? 아,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사연 하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쉬고 가시죠. 그것도 있네요.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생일. 뭐가 떡밥이 그러면 뭐가 또 있었지? 일주일 동안 때. 그 있어? 유지의 일주일간의 어떤 스케줄을 쭉 보면 1번이 화보고 인스타 미녀. 네, 그죠. 2번이 떡밥 생성. 아주 활발하게. 첫 번째 거 사연 쿠토크에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꼼꼼하게 다 짜놨네. 아, 너무 웃겨. 사연이의 큰 그림. 와. 방송에 녹이잖아요, 이렇게. 아, 너무 좋다. 떡밥을. 역시. 구성이란데. 그래서 오프닝 누가 썼다고? 누가 썼어? 혜영이까지 아, 모르겠는데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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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 파미 매주 만났나? 자 가겠습니다. 혜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러블리즈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본 코너 꽃묘 꽃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꽃묘 꽃묘회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별점으로 꼰대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꽃미완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먼저 한광섭님 거 소개해 주시죠. 중학교 체육선생님입니다. 요즘 화상 수업을 하는 편인데 어떤 학생이 수업이 안 들어왔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땡아 안녕? 체육선생님이야. 네. 땡땡아 체육선생님이라니까? 네. 아니 지금 수업을 안 들어와서 쌤이 친히 전화를 해줬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못할 망정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꼰대여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요즘 화상 수업을 하는데 이제 화상으로도 출석을 엄격히 체크를 하니까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한 거죠. 무슨 일 있나. 혹은 이제 뭐 무슨 일 없으면 혼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내가 체육 선생님이야. 네. 체육 선생님이라니까? 네. 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체육도 화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론 수업을 하지 않을까요? 역사 수업이라든가.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네네. 체육 시간인데 비 오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하죠. 예. 그 실내 수업으로 전화하는데 실내 수업 때 보통 자습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체육 이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계셨어요. 체육책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역사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잘하셨나 봐요. 제가 기억하는 체육 선생님 한 분은 그 항상 체육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트레이닝 차림만 보다가 실내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판서를 칠판에다가 분필로 쓰니 너무 글씨를 예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저렇게 명필인 분이 항상 운동장에서 그 이런 수업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을까. 너무 예쁘게 막 이렇게 역사 얘기를 딱딱 또박또박 쓰면서 하는데 문물을 겸비한 예 분이었습니다. 거의 되게 신경 써서 일부러 쓰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딱 그 칠판에 많이 쓰시는 분 선생님들이 분필 쓰셨죠? 네, 그죠. 저는 분필에 분필 그쵸? 털기도 했어요, 그거. 아, 지우개 털기? 그리고 이제 분필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약간 손으로 잡기 싫어서 뒤에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 끼우는 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수 선생님은 그걸 끼워 갖고 다니셨어요. 정성스럽게. 아니, 필기할 분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안 할 텐데. 힘을 숨기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멋있다. 자, 아무튼 그 원격 수업 전화 거는 게 근데 요즘 그 콜포비아라 그래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걸 되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화가 있어요. 편하죠. 꼰대분들은 절대 안 그리고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하시고.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전화 오면 시끄럽게. 저는 남들 있는 데서 아무리 일상적인 통화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꼭 저는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 해요. 왜요? 그냥. 남들이랑 대화하는 걸 남들한테 얘기 들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소심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진짜요? 예. 네. 아, 뭐 그리고 그럴 뭐 수 있어. 업무 수 있어. 통화라든가 또 좀 이제 친분 있는 사람과의 사적 통화는 절대로 공유 안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집에서도 그래요. 응응. 예. 집에서도 전화 받을 일 있으면 차에 가서 받아요. 주차장까지 가서. 누가 듣는 거 싫어서? 예. 폰팅 하나 봐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되게 옛날 용어 쓰시는 분들이네. 예. 폰팅 오랜만이다. 이건 연애 때문이 아니에요. 연애를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대화 자체를 들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콜포비아를 어렸을 때부터 좀 느껴가지고 전화 왔을 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말하고 싶은 거 막 생각해서 해야 되고 정리해서 해야 되고 큐시트 짜서 요즘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제 문자를 많이 쓰니까 땡톡이랑 그쵸. 오히려 콜포비아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자 하는 거 귀찮아서 정말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그건 있어요. 이제 문자로 하면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번 전화해서 끝내자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맞아. 그거는 이제 능률 차원이고 실제로는 문자가 훨씬 편하죠. 네. 얼마 전에 그 생일일 때 네, 그쵸. 생일에 GSC가 그 라이브 생파하셨잖아요. 네, 라이브 생파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윤태진 씨가 곱창을 먹고 있는데 맞아요. 전화를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맞아, 너무 실망적이었잖아. 실망적이었다. 네. 결국 받아서 노래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까지 불러줘서 감동. 예. 감동적. 저 누구한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노래를 안 하면 왠지 두구두구 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능률 차원에서. 그럴 저도, 것 같았어. 저도 전화 정말 싫어하는데 문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화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다 싶어서 전화하듯이 이것도 이번에 내가 안 하면 내가 뭐 1년 동안 괜히 이걸로 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죠, 그죠. 네, 가성비 차원에서. 아, 아쉽다. 종신.
종신으로 까일까봐. 놀릴 거 하나 없었는데. 차라리 부르고 말자. 아 근데 잘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저음으로 불렀나요? 아니요 아니요. 명반이었어요. 거의 음반 수준. 명반?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음반 수준이었어요 거의. 네, 알겠고요. 네. 아무튼 그때가 지혜씨가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는 미리 보냈는데 저도 네. 받을 생각이었는데 다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윤태진씨랑 근처를 산책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배가 불러서 좀 걷다 한 데이트? 뭐래 걷다가 돌아오자. 네. 정영국 씨한테 짐을 좀 맡겨놓고 아. 한 바퀴 걷다 오자. 어 너무 배부르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다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아무튼 멤버들이 그때 전화를 너무 많이 안 받았다는데 장롱 속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멤버들이 너무 안 받더라고 전화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진짜 안 받을 것 같은 예인이가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분의 꽃묘 점수. 자 수업에 안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느낌 있게 안 하고 네 이렇게만 받은 거 거슬린다. 꼰대냐 아니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 1점. 요 정도는 꼰대가 아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 기분 나쁠 수 있다. 왜냐면 선생님.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나 자기는 선생님이고 이분은 학생인데 그렇죠. 예의상 이러면 안 되죠. 수업에 안 들어온 건데 일단 저희 시절에는 맞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저희 때는 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최욱 선생님이야. 네가 말할 기회를 줄게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만 한 거죠. 그죠? 네도 그냥 내가 아닐걸요.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예. 이거 아니에요? 최욱 그냥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약간 이런. 저 집에서 홈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고. 자, 성시경의 I love you 듣고 돌아옵니다. 무례한 거죠? 오빠, 꾸르기 옮겨갔어요? 일주일 동안 자리 옮겼나 봐. 같이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오빠 배로?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침착맨한테 저녁을 거절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들고 올걸. 아. 오늘 그 어제 이사를 하고 아 어제 이사했어요 오빠? 어제 이사했는데 막 눈 따갑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런데 에어컨 설치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아 그쵸 그쵸. 예전에는 에어컨 설치 뚝딱뚝딱 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한 3시간 4시간 하시는데 에어컨도 들고 간 거죠 그럼. 밤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저녁 때 오셔서 밤까지 해가지고 막 창문 열고 하니까 막 모기들이 아, 그렇죠. 공습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비도 오잖아요. 그치 비도 오고 근데 모기들이 막 때로 들어와가지고 모기약을 또 뿌리니까 아주 그냥 뇌가 난리 났겠다. 그러고 밤에 들어가서 야간에 피자를 먹고 안 먹을 순 또 없고 먹고 자야겠다. 먹고 잔 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또 피자를 먹었어. 아 남은 거 남은 거 남겼네 오빠. 남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또 김밥과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김밥 몇 줄 먹었어? 지금 다 소화됐네. 어? 김밥 몇 줄 먹었어? 김밥 한 줄. 어 별로 안 먹었네. 한 줄에 라면 하나. 별로 안 먹었네. 정량. 네. 적당하네. 심지어 라면 나눠 먹었어. 같이 먹어가지고. 어떡해. 오빠. 김밥 한 줄에 라면 반 개. 간이 기회도 안 갔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연타로 먹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누구랑 나눠 드셨어요? 물어봐요. 우리 헤매 해주는 친구랑. 어머. 어머. 러블리즈 그거든요. 헤매 실장님. 죽빵 언니. 은근히 그쪽에 맛집이 많아. 아 그쵸. 또 하나 발견했어. 저도 엄청 좋아하는 김밥 라면 맛집이었어. 깜짝 놀랐어. 라면 국물을 딱 먹고. 어딘데요? 아니 라면으로 어떻게 이런 국물을 내지? 어딘데요? 나중에 우리 고기 먹으러 왔다. 제가 소리 질렀다. 소리 좀 왜 질렀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오 이러는 거야. 내가 운전하는데. 왜?
위험해서? 아니 별로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오오오 터가지고. 야 나 진짜 아니, 내 차에 타서 이런 소리를 장군차 타입법 한번 찾아봤어요. 이젝트 버튼 이거 딱 당겨가지고 위로 쏴버리는 건데 보통 내 차에 탔을 때 불안감 한 번도 안 느꼈지. 심지어 비 오는 날 1시간 운전이었는데. 아 그죠 그죠. 오빠랑 얘기하느라고. 다음에는 뒷자리에서 멀미 한번 하려고. 타입법으로. 네 맞아 맞아. 웃기다 진짜. 아 그리고 마사지를 틀어줬더니 어 너무 시원해요. 그 아, 마사지가 그렇게까지 시원한 게 아닌데 오바하면서 막 이러면서 무슨 코지마 안마 의자 앉은 것처럼. 아 너무 웃기다. 다음에 뒷자리에서 좀 천천히 가주시면 안 돼? 근데 안마 틀어줬나? 안 틀어줬죠 오빠.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아 그랬나? 그래서 보통 그거 약간 문대는 수준이어서 그냥 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짬준이에서 어어어 이러면서 오바를 하더라고. 아, 피디님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육아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파악해. 애기 많이 컸어요? 어, 많이 컸죠. 있어요? 궁금하다. 1월 5일생, 그지? 네. 그럼 빠른, 아, 요즘 빠른 없지. 내 베프랑 생일이 같아서 기억하고 있어. 내 베프? 내 베프라고 하는 줄 알았어. 응? 내 베프라고 하는 줄 알았어. 베프. 아니, 피디님 아, 자식이. 피디 딸이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어, 너무 좋겠다.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아이 엄청난 자랑이 될 테니. 저는 저 애기 완전 좋아해요. 최연소 러브리너스? 아스트콘 강제로? 아 진짜? 그럼 저 콘서트표 주시면 오실 거예요? 같이? 가야죠. 어, 애기랑? 풀스로 빨리 지금 포레스트 애기랑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석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손님이 카드를 주면 한 손으로 카드를 받고 한 손으로 포스기를 누릅니다. 최근에 어떤 손님이 돈을 주길래 평소처럼 받았거든요. 어휴, 내가 두 손으로 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왜요? 아니, 돈을 한 손으로 받길래 아주 나 혼자 공손할 뻔했어. 본인도 한 손으로 줬으면서 제가 한 손으로 받았다고 눈치를 주는데 정말 꼰대 같았어요. 꼰대 맞죠? 예. 그래요. 포스기가 그 그렇죠 그 이거 누르는 건가? 네네네. 그 뭐 이렇게 결제하는 거. 예. 자 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이 카드를 주면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포스기를 누르고 뭐 그럴 수 있죠. 좀 그렇다. 요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네. 존댓말이 없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를 네. 쓰지 않는 이상. 그렇죠. 존댓말은 사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없애는 방법은 이제 오히려 상호존칭으로 예 약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두 손 쓰는 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악수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두 손을 한다거나 아, 그건 좀 그렇다. 예. 이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국제매너랑은 또 안 맞거든요. 어. 악수할 때는. 사실 한 손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인사고 그냥 예. 하이파이브도 두 손으로 해야 돼요. 잘못 실수하면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나 보면 예. 약간 약수하면서 고개는 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러면 약수하면서 고개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 이렇게 두 손을 쓴다거나 이렇게 손목을 한다거나 심지어 이렇게 두 손을 잡는 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건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근데 만약에 들어봅시다. 아 진짜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시는 나는 사람과 있어요. 네네. 만약에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만약에 지하 거기 있는 가위 좀 줘. 해서 가위 준대 할머니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할머니 여기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할머니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나요? 어, 약간 좀 예의 없어 보이죠. 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네, 현재로서 근데 미래에 조금씩 조금씩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응 그렇죠. 네.
누가 이거 한 손으로 듣다고 할머니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생각,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고 아무튼 이 손님과 알바의 관계가 그쵸. 갑을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갑을은 아니죠. 예. 이건 이거를 뭐 두 손으로 받고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는 꼰대 같거든요. 왜냐면 지도 한 손을 자기도 한 손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할 말이 아주 나 혼자 공손할 뻔했어. 그리고 일단 반말 중에서 뭐 네. 이제 딱 느낌상 이분이 나이는 많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반말 일단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초면인데 그러니까. 뭐 단골일지라도 알바한테 반말할 권리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분도 말이 짧다. 예. 진짜. 네, 두 손으로 하는 한 손으로 하든 이분 말 자체도 이제 한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하다. 이건 뭐 너무해 이건. 예. 술잔 받을 때 술잔은 전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오빠 일단 따라 봐라. 이거 이상하잖아. 누가 따라 봐라 이렇게 받아요. 그냥 한 손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너 안 된, 아, 그 안 술잔은 안 되는 거야. 술잔은 좀. 예. 그러면 술잔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 이 정도? 그냥 손. 요 정도? 네. 아, 팔목 잡고. 왜냐면 진짜, 뭐, 윗사람이 따라주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렇죠. 예. 상상도 안 가는데요? 예, 제가 라디오인데 너무 이렇게라고 얘기했네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한 손은 약간 옆구리 정도에 넣고 왼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이제 두 손으로 받는 느낌이죠. 따라 드릴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두 손으로. 예. 왜냐면 이게 손이 안 떨리고 좋아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저는 미래에는 어쨌든 불필요하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서서히.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받지 않아요? 예? 미국에서 왜 그래요? 외국에서도 약간 와인잔 같은 거 들 때도 약간 이렇게 한다고요? 미국에서? 아니, 와인잔을 그냥 한 손에서 이렇게 받아요? 아, 이렇게 밑에다가 놔두고 받지. 와인잔은 보통 내려놓고 그럼. 이제 손을 뭐 대는데 미국 주도는 모르겠네요. 아, 한 손 주머니에 넣고 받는데요. 주머니에 넣고 받는다고요? 네. 이렇게? 어, 그 정도로 격식이 우리나라와는 반대네요. 아, 이거 너무하다. 한 손 주머니에 넣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주머니 없는 옷에다가 이렇게, 왜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거 너무한데요? 주머니가 있나요, 그거? 아, 주머니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주도는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건 한 손 꼭 필요한가?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 주도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려요. 저는 편의점에서 뭐 살 때도 카드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고요. 술잔 받을 때 항상 두 손으로 받고요. 따라 드릴 때도 두 손으로 드립니다. 아, 예. 오빠가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가 스스로 어기기 시작했다는 아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자, 아무튼 꼬매 점수 볼까요? 5점 만점에 몇 점? 어, 저 5점. 너무 이미 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잠깐 다음에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시죠. 회사 후배가 너무 꼬르꼬리는데? 부르가! 아, 이게 네 느낌이구나. 응. 저는 사실 지혜 씨의 건강을 걱정했었는데 이 느낌이었군요. 살아있는 소리. 그렇죠. 예. 이사 갔어. 꾸르기도 같이. 그래요. 네. 블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웃겨. 회사 후배가 업무 시간에 그렇게 남자친구랑 통화를 해요. 일은 차질 없이 하는 것 같은데 툭하면 자기야 밥 먹었어? 난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어. 응, 오늘 몇 시에 퇴근할 것 같아? 난 6시에 칼퇴할 것 같은데 어디서 보지? 근무 시간에 톡하는 것도 은근히 신경 쓰이지만 전화를 대놓고 하니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칼퇴? 칼퇴할지 말지 어찌 알고 저런 전화를 하는 거죠? 꼰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참고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거 한 소리 할까요 말까요? 아,
이거는 이제 꼰대라기보다 모쏠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베텐이니까 스캐닝을 해봅니다. 베텐이라서 이건 눈치채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데서는 이거는 꼰대 취급받죠. 근데 이거는 그냥 모쏠입니다. 비참러다. 베텐러다. 제가 영수 가서 한참 느낀 게 내가 베텐에 스며들었다는 게 약간 배며들었다고 하죠. 예. 네. 약간 모든 사연이 비참으로 읽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요. 베텐의 막내였는데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예. 했어. 그래요. 자, 아무튼 이거는 모쏠이고. 네. 예. 그래서 모쏠. 좀 모쏠인데 지금 회사 후배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대 후반. 예. 최소 지혜 씨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 더 있지 않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최소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쵸, 30대고요. 네. 30대인데 모쏠입니다. 그러면 열 받죠? 아, 그렇죠. 예,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조언인데 베텐이라서 조언을 드리면 회사 후배님이 혹시 베텐을 듣는다면 네. 이게 주변에 모쏠이 있는지 정도는 약간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라. 예, 그리고 모쏠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알거든요. 그래서 회사 후배는 사실 그분은 좀 예민하게 아 저기 모쏠 선배님이 계시니까 남친이랑 통화도 좀 안 보이는 데서 하고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딱 그쵸, 보면 티나거든요. 네. 혹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수도 있어요. 모쏠인 거 알아요. 네. 매기는 거예요. 어. 네. 비참 유니버스에서는 그렇게 지금 알고 매기는 거다. 일부러? 예. 일부러 선배님 열받으라고. 그렇죠. 선배님이 많이 꼰대인가 보다. 그리고 더 나가면 선배가 나한테 꼰대 짓을 하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와, 그렇게 생각할 때렸나? 수도 있겠다. 잠깐, 너무 때렸나? 여적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그건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네. 남친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전화했어도 이렇게 꼴 보기 싫었을까?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치. 아닐 것 같아요, 전. 그쵸. 왜냐면 남친이라서 칼퇴라는 것도 거슬리는 거야. 이거를 엄마로 바꿔봅시다. 베텐러들에게 가장 친숙한. 엄마! 엄마 밥 먹었어? 나 점심 먹었어요. 오늘 6시에 나왔거든. 어떻게 보지? 어떻게 하지? 언제 들어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이러면 누가 열받나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방법이 있다. 남친을 회사에서 엄마라고 하는 거야. 아, 코드네임? 어. 그 방법이 있죠. 이름을 엄마로 바꾸는 거죠. 마미.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쌓이면 또 티가 나요. 네. 이게 엄마인데 옆에서 약간 남자 목소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엄마한테 하는데 너무 스윗하고 그러면 이상한데? 예, 그럼 주변에서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예. 자, 이분의 꽃멸 점수는 몇 점? 4점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요, 점수가? 못 쏘린 것도 억울한데? 저는 이 정도는 꼰대 같아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꼰대 못 쏠? 응. 꼰대는데 못 쏠까지. 쏠까지 4점이나 받았습니다. 엎친데 접신경. 예, 못 쏠 꼰대.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꼰대를 선정해야 되지. 예. 벌써요? 꼰대는데 못 쏠 신경. 네, 못 쏠 건데. 자, 여기 갈게요. 자, 오늘 어떤 분께 꽃면 선물 드릴까요? 저는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김영석님. 김영석님? 네. 그래요. 그 편의점에서 편의점 알바하시는 포스기 만지는 분인데 괜히 약간 진상 손님을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받았던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V앱은 어디 다시 보기 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화로 부른 거라서 그거 잘라서 막 올라오던데 오빠 노래 부른 부분만
같이 시켜 뽑는 거 바꿀게요. 네. 아이고. 자, 클로징 가겠습니다. 해성재 텐 금요일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꼰대들을 많이 소개하지 못했네요. 네, 설명밖에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터느라고 오히려 됐습니다. 자, 6월이 됐으니까 이제 뭐 생일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아, 그쵸.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끝인사 부탁드려요.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배송제 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10cm의 안아줘요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왜? 아니야. 아직까지. 아, 지금 깨끗해. 한 뭐? 아, 협찬 멘트를 좀 따서. 아, 그래? 네. 아, 지금 해요? 와. 뭐 이번 다음 주 정도부터 한번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 네. 오빠 많이 졸리세요? 잠을 별로 못 잤기 때문에. 생방해야 되지 않으세요? 용국이 형이 알아서 할까? 아, 되게 재밌던데? 뭐? 그 용국 오빠 하는 월요일. 나만 그거? 응. 아니면 코너? 아니면 코너. 아, 원래 듣지 않았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 한 번씩 아, 옛날에 그냥 그 짤. 옛날에 더덕퀴즈쇼 들었다면서. 어, 아 그거야 오빠예요? 어. 몰랐어. 용국이 형 개국할 때부터 했어. 아, 그래요? 어. 아, 오빠인지 몰랐죠. 어. 개그 콘서트. 아, 개그 콘서트.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웃쳤어. 곱창 먹으러가지고 용국이 형이 이제 그날 너무 완전 만석이었거든?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진짜 지쳐보였어. 응. 우리 자리 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지혜가 생일이라고 전화한대 할 때. 왜? 왜? 저 좋아하는데. 절레절레. 저 좋아하는데, 용국. 확인해봐. 한조수는 다격군 분이신데. 나 좋아하는데 굉장히. 다음에 떠오라 했는데. 용국이 형 기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다음에 떠오라 했는데 분명히. 또 가져야지. 자, 가시죠. 톡톡톡 다시 할게요. 밑줄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위에요? 아,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배성재의 텐에서 들으는 금요 게스트.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게스트? 아, 게스트지. 아, 나 DJ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 어, 금요 선물, DJ 선물, 지혜라고 하시든지. 아니, 스물 선물지 선물의 지혜가 된 줄 알았어. DJ급 게스트라고. DJ급 게스트. 아, 저 왜 그래요. 어, 게스트? 약간 기분 나쁜 그거였어. 아니 이거 선물을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게스트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선물은 기프트라 그러죠. 예. 아, 나 너무 웃기네. 아, 거기서 그거였구나. 어, 선물인데 왜 기프트가 아니고 게스트지? 거물급 게스트라고 해. 어. 아, 아니에요. 배텐에서 드리는 그좀 이상했다니까. 아, 선물이 빠져 있었구나. 그래.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 영수 임시 DJ 전 영수. 전 영수 DJ. 이력에 들어있지. 아, 안 돼요. 거물급 저는 게스트. 저는 평생 배텐 게스트.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을. 저는 배성재의 텐 게스트. 거물급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빨리. 거물급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요.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루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바프리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건강한 호흡 블루인더스에서 KF94 마스크, 한국발목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탈모 샴푸, 남자의 모든 것 맨즈랄라에서 남성... 다시 한번 됩니다. 남자의 모든 것 맨즈랄라에서 남성 전용 마스크팩,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762 MPH에서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대표선수 올스타 피자에서 피자치킨 떡볶이 세트, 써모스에서 원터치 텀블러,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GM생명공학 해피리버에서 간 건강과 숙취한 해피리버, 성공에 앉는다 30체어에서 30플러스와 꼬불체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뭐 DJ 출신이라서 다르네요. 잘하네. 네. 아 진짜 뭐야 진짜. 뭐라고 그런 거야? 방금 뭐라고 응아리를. 아 그리고 그 중간에 틀린 다음에 그 자다 깨가 얼굴 뭡니까? 어떡해요? 본인 틀려놓고 어쩌라고 표정으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디? 원래 꼰디라고 하는 꼰디? 거예요. 꼰디로 했어야지. 그래서 꼰대는 베탱에서만 쓰려고. 역시 프로네요. 아, 역시. 꼰대 그거는 베탱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제디로 했죠. 약간 신분세탁의 느낌이 있네요. 거기서는 약간 조심한 거죠? 아니야. 살인 거죠? 상도덕보다는. 어우, 오늘 잠 다 잤다, 진짜. 진짜 오빠 못 자겠다. 오늘 술 한잔 해야 자겠는데, 진짜. 먹고 쭉? 사쿠라, 사라바라. 일본 가고 싶다, 먹으니까. 아, 그냥 공연 가고 싶다. 아, 공연, 일본 공연을 가고 싶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냥 일본 공연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헤네시 맛있더라. 아 그래요? 저는 꼬냑 사실 너무 써가지고 너무 그 독한 느낌이어서 저도 꼬냑은 이 분위기 잡을 때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항상 시키거든요. 어디 뭐 펍 이런 데 가면 꼬냑이 그, 아 그 동그란 그, 데다가 나오는 동그란 그치. 얼음에 동그란 꼬냑 잔인데 꼬냑 근데 그렇게 진한 위스키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저는 좀 더 사실 꼬냑이 와인 발효 뭐 와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과실주잖아요. 근데도 과실주나 증류주지. 와인을 증류한 거잖아요. 베이스는 사실 과일인데 전혀 과일의 산뜻함보다는 그 묵직해가지고 엄청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근데 확실히 과식한 날은 꼬냑이 잘 맞아. 뭐라고? 방송에서 했던 얘기. 네? 선물 받은 거. 아, 순간 생각났어. 꼬냑 안 드세요? 못 먹겠어요. 너무 세서. 소주가 제일 못 먹겠는데. 생소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한 병 정도는 맛있게 마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취해서가 아니라 약간 목 넘김이 힘든 느낌? 전 막걸리를 잘 못 먹겠어. 막걸리도 나는 많이는 못 먹고 배부르잖아, 저 일단. 배는 맥주가 제일 부르죠. 근데 맥주는 배부른 줄 모르겠어. 시원하면 맥주는 진짜 맛있어서 먹는 느낌인데 맥주는 어쨌든 확실히 냉장고로 냉장고가 핵심. 그 2도씨 정도 되는 냉장고에다가 맥주를 딱 넣어놔서 차가운 거를 그냥 이렇게 꺽꺽 마시면 오빠는 그, 그러면 그거 있어야겠다. 술냉장고 같은 거. 근데 그 업체에서 봤더니 냉장고 너무 커서 집에 갖다 놓기 그렇더라고. 요번에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서. 어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김치냉장고에 맛있던데. 김치냉장고에 원래 넣어놓고 마시는데 그거보다 더 시원하고 더 맛있었어. 저는 그 하와이에서 먹었던 그 빨간색 맥주 뭐죠? 롱보드 뭐 이런 맥주 있는데. 신혼여행 가셨으면 뭐 드린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혼자 갔었어요. 하와이를? 네. 3박 4일. 좋겠다. 빅웨이브. 코나. 한 번도 안 가봤어. 하와이.
버드와이저. 아무튼 혼자 갔습니다. 서핑했습니다. 우와, 서핑할 줄 아세요? 아,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와이키키? 네. 어제 꼬냥을 이만큼 해놓고 진짜 입에만 댄 다음에 바로 잤어.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 아침 일어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 오늘 다시 먹어요. 벌써 짬 시켰지. 왜요? 잔에 따라놨는데? 증발하지 않아, 증발? 아, 그래요? 증발하겠지, 좀. 맛이, 향이 증발하겠지. 근데 나 혼자 산다에서 하석진 씨가 다음날 들이키던데. 아침에? 예. 네. 남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오빠 뭐 나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응? 나온산 나가시고요. 아니, 카메라 가리고 말해주세요. 뭘 나가기로 해? 나온산. 전지적 나온산. 오빠 다 나가셔야죠. 아영 너랑 같이 나가는 거 어때? 아영. 오빠 아영 들어오셨어요? 안 돼, 안 돼. 아영은 힘들어. 나 오빠랑 놀토 나가야 돼요, 오빠랑. 그래, 놀토 네가 좀 섭외 좀 해봐. 제가 넉살님한테 말했는데? 저희 놀토 나가시는 거죠? 네. 오빠랑 저 놀토 나가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왜 내가 나가야 돼? 오빠랑 같이 나가야죠. 오빠랑 같이 나가야 재밌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얼마나 좋아. 여자도 남자도 모두 다 좋아합니다. 이런 이미지. 마네킹이야. 똑같아. 제발 오빠 베네킹이래. 배고파. 신형인가요? 이거? M1. 아니야. M1 아이패드가 오고 있고. 네. 그럼 이거 필요 없지 않아요, 오빠? 이건 맥북입니다. 예. 이건 저의 메인이에요, 메인. 아, 진짜? 메인 기기. 아, 나 오빠 필요 없을까 봐. 아이패드 원래 쓰던 거냐? 응? 도난당했어. 아, 그 뒤로 없었어요? 없었어. 네. 그거 도난당하면 안 내, 다 근데 오랜만에 중계하게, 어? 연동돼 있잖아요? 그치. 어떡해? 지웠지. 삭제할 수 있어. 폰도 도난당하잖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우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기하네. 원격으로 그 기기를 못 쓰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여행 다녀와서 다행이지. 지혜야, 커피 잘 마셨어. 아니요. 언제든지. 잘 먹었어요. 언제든지. Always. 감사합니다. 안녕. 오빠,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그럴까요? 예. 갑니다.